제가 드디어 주임이 되었습니다. 38살. 38살의 주임이 됐습니다. 성이 나왔다. 네, 주임이 됐는데요. 질문이 어떠십니까? 이 사람은 23년 1월 1일부터 주임이 됩니다. 아직 안 돼. 나 좋은 질문이에요, 트리님. 진행 대단하세요. 잘하시는데요. 기분은 뭐 아직 별다른 게 없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더 높아져야 아마도 그런 계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뭐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기분이 좋냐고 한 거예요, 느낌이.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좋았어요. 오늘 12월 26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주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근데 제 채널에서는 대표이사예요.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딱 임명장. 작년에는 임명장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임명장 이거 딱 멋있게 이렇게 딱 집에다 진열해 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간부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부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자찰을 딱. 우선 간부가 되려면 아파트 회사에 나가는 쪽이 좋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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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간부되는 법. 아파트 회사에 나가야 그냥 되고, 간부가 안 될래요. 또 쉬는 날도 별로 없고. 간부 안 될래요. 간부가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전 실례요. 책임도 또 굉장해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와 또 앞으로의 부응도 거기 다 포함되는 거고. 간부가 되려면 우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 없어져야 될 사람은 없애는 게 좋고, 또 그렇지, 내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게 좋고. 그 그룹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있으신 그룹은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지점이라던가 공장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진급자를 한명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에선 최고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천안에 누가 있고 뭐 화성에 누가 있고 뭐 있으면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돼야 진급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분을 올려도,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도 필요해요. 조장이 되려면 뭐 2년, 3년, 뭐 주임이 되려면 뭐 1년, 2년, 주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5년이 돼야 되고. 뭐 초콜릿 좀더 꺼내줄 수 있으십니까? 몇 개나요? 2개요. 왜요? 이렇게 초콜릿만 먹죠? 결과적으로 뭐 조장 3년, 뭐 주임 되려면 총 5년, 뭐 과장 되려면 뭐 10년, 뭐 이런 게 있는데, 회사마다 또 좀씩 달라요. 또그그그 급이 됐다고 해서 뭐 조장이 되면 겨우 5만 원만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조장이 주임, 저희 회사의 주임급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그래도 조금 간부직이었던 게 그나마 다른 회사에 또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뭐, 경력직이다. 네, 경력직이라서 하고. 결론적으로 간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그 그룹에서 필요한 사람이어야 된다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관계도 잘 갖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잘해라. 서로 그룹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제 일이 있다면은 제일 말고도 뭐 영업직 일도 도와주고, 뭐
따로 뭐 생산 일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만능인 게 최고 좋긴 하지만 그러면 힘들어지긴 오지랖. 합니다. 오지랖이긴 한데 하여튼 37이 돼서 처음으로 조금 최고 낮은 직급이 되긴 했는데 우선은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저희 이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시상식 하십니까? 들림님에게도 감사함을 항상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들림님이 제일 감사 아니 치고 빨리 축하해 주기 때문에 또 이번 년은 참 지게차 자격증도 따고 주임도 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집도 제 집이 됐고 여러모로 참 많은 일이 있네. 세월을 직격탄으로 맞았는데요.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음 년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새해 갑자기 새해 마감하는데 좋은 일들이 항상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부가 되려면 또 어떤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사바사바를 잘해야 된다. 맞아. 간부는 진짜 사바사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줄타기도 잘해야 되고. 눈치가 있어야 된다. 눈치가 있어요. 그냥 경험해봤는데 소고기 사다 드시면 됩니다. 3만원 이상 되면 안 되겠다. 근데 그치? 그거를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줘야지. 안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소고기 29,900원치 사면 되겠다. 그지? 3만원 이상은 선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3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뭐, 비타 500만 사가는 것도 좀 그렇고, 솔직히.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계속 아무리 잘했어도 비타오백 한 박스, 바카스 한 박스도 안 사오는 사람하고 보다는 그런 것도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만 원 이상 선물 어차피 공직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하여튼 3만 원 이상만 안 하면 되고 잘 지내시는 것도 좋고 또 아무래도 그렇겠죠.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도 빠짐없이 잘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생각 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울리는 만큼 그래도 더 주임 정도에는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과장도 아니고 뭐 부장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먹으려고 항상 그렇다면 계속 먹나요?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여튼 결론적으로는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하되 똑부러지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일은 하되 또 사람 관계를 잘 하면은 아무래도 간부 더 높은 간부분들은 추천서 양식 같은 것도 써주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근데 회사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느 대학교 나오고 어느 이상 돼야지만 진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절대 그러니까 사원부터 한 사람들을 절대 그 뭐지 키우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그 딱 어느 대학교 나와가지고 졸업한 사람이 연구직으로 와서 아니면 그 다른 데 간부직으로 온 사람만 진급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분위기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잘 되는 회사는 딱 보면은 그래도 자기 사람들을 월급 줬던 사람들을 키우는 회사들이 잘 되는 그 풍토는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자기 일을 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차면은 네, 진급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 중에는 8년 정도 있었는데 계속 사원이었어요. 그런 회사도 있다. 생산직이기도 하잖아. 생산직이어도 뭐 생산직 뭐 주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생산직 뭐
반장이라도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조장이라도. 그런 회사도 있다, 라는 거. 네, 거기는 알아두시면 되고. 선배님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이 많겠지. 거의 내가 최고 오래됐었는데. 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간부가 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왜 웃었어요?